그대들 내가 보이시오? 내가 보이요? 그랬어. 어이. 내가 보여? 짠. 이걸로 보여주기 위하여. 오, 조금만 일찍 올걸. 아직 저 아래는 안 졌어요, 다리. 어이구, 이쁘다. 아이고, 어메, 어메, 어메. 어메, 가만있어. 초점 좀 맞춰봐. 아이고, 이쁘다. 막 차도 하나 지나간다요? 막 분명히 이상한 아줌마가 뭘 찍는다 그럴 것이요.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사찰에. 그니까. 어이구. 다리 어쩌자고 저리 떠불었어. 신기하죠? 아유, 어찌까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저 달을 좀더 담고, 저 달이 예쁘게 보이는 곳을 한번 가서 담고 다시 올라올게. 근데 시간이 없다. 좀더 빨리, 빨리. 제가 놀라운 걸 보여줄까요? 어메, 저 앞에 자전거 타고 간 사람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어메, 어메, 어째서고. 여기 자전거 탄 사람 하나 발견했어요. 어메, 내가, 아이고. 아저씨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얼굴 나오면 안 돼. 내가 뭐 범죄자가 아니고.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구례약국 여직원. 나 알겠죠? 알지 뭐. 그러지.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시오? 운동한다.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해야 살지. 이걸 타고 어디까지 가시오? 하다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면서 안 나온다.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오, 상관없어. 댁이 여기 아래 방광이신 거예요? 아, 방광이신 거예요? 주차장까지만 가. 물 들어가. 물을 뚫어? 우차스코 어디? 여기 천은사? 주차장이. 천은사에? 감로천에? 나는 그거를 동영상을 담으려고 왔어. 이걸 어찌하면 좋나? 물도 뜨고 운동도 오고. 물도 뜨고 운동도 오고. 자, 저 빛이 비치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보이요? 이거 신기해 죽겠어. 아직 어려서 몰라. 찍어봐. 우차스코 이거 보신 사람들 엄청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는다요. 나는 감로천에 물을 담으러 왔고, 아버지는 방광리에서 그 물을 뚫어왔고, 운동도 하고, 여기가 깔끔하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요 자전거를 타고 와버렸어. 아까 올라올 때 사실 배웠어요. 누구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 만나서 뭐라도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아시는 분이요. 내가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수원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해요. 아버지, 저 가서 저기 달 한번 찍고 올게요. 조시 올라갔다 오시오. 나 얼른 선물, 샘, 나도 갈게. 감도천에. 아버지! 아버지, 조시 올라가 계세. 우리 아버지 말이 없어요. 이 새벽에. 난 가서 달을, 저 달이 굉장히 예뻐요. 어디서 예쁘게 담아야 될지 얼른 찍고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됐어. 이동해서 달을 찍으러 왔어요. 잘 보시오. 달이 있어, 달이. 신기하죠? 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 제 뒤에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산책 왔어? 산책? 나달 찍으러 왔어, 어머니. 예? 달 찍으러 와. 달 찍으러 와? 어. 다리 예쁘지, 어머니? 어머니, 어디 살아? 월곡, 어머니, 예. 나 저기 광희 수올리가 집이야. 그래. 재령이 씨, 아저씨 딸. 아, 그래요? 어. 저 대문에 있지, 옆방에.
어, 그래야 약간, 거기 있어. 응, 그 약방 가서 날 말고리. 어머니, 나 혼자 요? 응. 진짜로? 거기, 나, 나를 못나고? 응. 엄마, 나 엄마 얼굴 나와, 엄마 마스크 썼으면 이렇게 나와도 되지? 에이, 나 이거, 이게 사람들한테 우리 구례 이야기 담고 있어. 방공이 아버지는 감도천에 있다가, 감도천에 샘이 물대로 가고, 어머니 월곡에 사는 우리 어머니는 여기가 산책길이요. 잘 보시오. 얼마나 예쁜지. 달도 뜨고. 잡아. 해도 뜨고, 저곳을. 어메, 신기해라. 보는 사람들이, 오, 신기하다. 아침에 저 아줌마 바쁘다, 바빠. 그럴 것이요. 아까 어머니 월곡으로 어디로 이제 가, 올라가? 여기, 여기로. 요, 요질로? 차가 많이 다니? 가운데 길이 있잖아. 아, 가운데 길이 있잖아. 그래, 어머, 요쪽만 그래 가봅시다. 나, 저기, 천은사 갈라고. 천은사? 어, 천은사 갈라고. 어이. 나 가면서, 나 마스크 갔을 때, 가면서 엄마, 엄마 좀 떨어져. 어머니 떨어져. 마스크 해야지. 그러니까, 나 마스크 손에 들고 있어. 가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 청정지역에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 누구를 위해서? 애기는 몇이나 되는데? 어머니, 나 애기 둘이요. 둘이? 어. 그럼 누가 키워? 누가 키워? 응. 내가 키워. 다 컸는가, 이제? 아니, 이제 8살하고 6살이요. 어, 그러면 집에 누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 집에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얼른 찍고 7시까지 돌아오래, 7시까지. 마스크를 쓰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써드려야지. 참으로 귀한 거지요. 귀한 풍경인데.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이 시국이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이제. 나 결혼식 때도 갔었는데. 엄마, 나 결혼식 때도 왔다고? 어. 어떡해, 어머! 감사해요. 아빠하고 나하고 참 잘 지냈거든. 아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어머니.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신가? 어, 엄마, 오빠가 잘 모시고 있어. 어, 잘했네. 엄마, 내 뒤에 달 떴다, 달 떴어. 잘했어. 아, 나 어머니 이거 좀 담아서 나 올려도 되지? 어디 인터넷 같은데. 어머니 마스크 썼은 게 괜찮아. 그래, 올려도 돼. 아, 올려도 돼. 어휴, 이쁘다. 이뻐, 이뻐. 세상 이쁜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리 간다고? 난 요리 가지. 잘 봐, 우리 어머니 가는 길을 보여주겠어요. 잘 갔다 와. 예,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 어디로? 이제 마스크 벗고. 아, 됐어. 아, 맞아.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나 과태료 대상인 거요? 과태료 대상이요? 가면서 사람 없는 데는 괜찮아. 아이고, 아니다. 나 가면서 아닌가? 꽃이요, 꽃도 꽃이요. 진짜 내가 알 수가 없네. 제 뒤에 보이시오? 해가 뜨고 있어. 아유, 그럼 안 뜨고. 제 앞에 보이시오? 달이 지고 있어. 자, 빨리 갔다 옵시다. 어머니 말이 딱 맞아. 애기들이 집에 있는데 누가 보냐? 남편이 봐줬어요. 7시까지만 오라고. 빨리 가야 돼. 자, 가자. 그나저나 달이 참 예쁘죠? 내가 그때 어찌한다고? 달하고 저를 찍어. 저도 예쁘지라고. 가자. 어디로? 빨리 타. 정신이 또 없어. 정신이 또 없어. 가면서 이제 감도천으로 원택 가는 거 알고 있지? 어찌요? 제 뒤에 그리 보이요? 샘을 물을 다시 살아나게 한 글씨요. 천은사. 참으로 명필이시오? 이광사가 쓴 글이요. 구렁이를 죽여 샘의 물이 말라서 걱정을 하니 지리산 천은사 그 글을 써줬다 하오. 그래서 살려낸 전설에 따르며 이야기에 따르며 방광이 아버지도 만나고
월곡 어머니도 만나고. 제 뒤에가 예쁘게 보이시오? 보이시오? 말투가. 그러시오? 그러시오? 제 뒤에가 잘 보이세요? 아무도 없어. 여기는 지금 정비 중이에요. 그 유명한 우리 수홍님도 보이고.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에? 달려 달려. 늘 뛰고 있어. 수홍루 봄에 와도 예쁘고 가을에 와도 예쁘고 여름에 와도 예쁘고 겨울에 와도 예쁘고. 왜 그러? 보는 그대와 내가 참으로 예뻐서 그러. 가봐요. 가봅시다. 이곳에서 보는 12월 1일에 천은산 어떠한지. 어찌요? 예뻐? 물소리 들리시죠? 이곳이 늘 어렸을 때 소풍을 왔던 천음사요. 철마다 색이 참 다르죠. 참으로 화려한 나무요, 이 나무도. 안녕하십니까. 오메, 이거 11분 42초. 시간이 정말 막 빨리빨리 갔어. 빨리빨리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그럴 줄 몰랐잖아. 짜잔. 드디어. 감노천에 도착했어. 달감, 이슬로, 샘천. 고맙소. 무리시여, 참으로 감사하오. 참으로 맑고 깨끗한 지리산의 물이요. 어쩐다고? 예쁜 거를 보면 저랑 착 담아. 저도 예쁘지라고. 예쁘게 나와요. 물 한 잔을 마시고 갈까요? 여기 봐요. 이렇게 떠서. 아이고야, 내 목이야. 응? 응? 마셔봐. 응? 응. 예쁘게 먹어봐. 예쁘게 예쁘게. 다시 해봐. 다시 떠. 다시 떠. 아이고, 많이 떴어. 적당히. 자, 보이요? 같이 잡수는 것 같아? 그 생각을 못했어. 왜 물병 갖고 올 생각을 못했지? 물을 담아가야 쓰겠는데? 어메, 차 지나간다. 차 지나간다. 자, 빨리 가자. 아이고, 가면서, 나 예쁘게 나온다. 가면서, 여기 예쁘게 나온다. 얼른 빨리 지나가.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나 이제 일하러 갈게요. 집에 가야 돼. 여기서 또 그거 하고 가.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응, 정신이 없었어. 4시 반에 일어났어, 일어나기는. 집 치우고 청소하고 막 됐어. 빨리 하고 가. 예쁜 그래. 힘내 그래. 사랑해요. 됐어. 예쁘요? 예쁘요? 아이고, 아줌마야. 핸드폰 쓰기만 예쁘지. 빠이빠이. 빠이빠이.